주말이 되면은요 아이들 공부도 꼭 챙겨요. 천천히 가, 천천히. 야, 응? 응, 땀 기은이는 스스로 시간이 되면 하자고 하면 하게 됐어요. 하나는 오빠가 하고 있으면 옆에서 시작해요. 참새가 크다 작다. 아이고 착해라. 공부에 집중도 잘하는 아들과 딸 참 기특합니다. 크다. 근데요. 아니 공부 안 해 하나. 이제 안 해? 뭐 하고 놀까? 일로 와. 어쩐지 너무 집중한다 싶었어요. 자, 공부 후에 갖는 운동 시간. 예,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인사하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럼 여기 이렇게 보고. 이러.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아들이 그냥 당하네.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는데 아이고 이번에도 역시나 그대로 쓰러지는 아들. 아니 유미 씨 자세가 예사롭지 않네. 사실 유미 씨는요 대학 시절에 일본에서 유도 선수였대요. 일본 전국체전 2위. 와 말라했다. 그 와이프가 그 일본에서 유도 선수였어요. 대학교까지 전국 최종까지 나가서 이제 준우승 거기 우승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뒤로 갔는데 어느 순간 팍 날리더라고. 그래서 저기 떨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. 그렇기도 하죠. 뒤로 이렇게 딱 뒤에 가는 순간 아까 친구야. 몸이 아마 움직였지. 내가 그때 자연스럽게 그 반응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도 선수 뒤에 가면 안 돼 절대. 와, 그 유도 선수가 아기자기한 요리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? 다음 날 퇴근길에 들른 이곳. 여기 무슨 일이에요? 아, 안녕하세요. 아, 마이미입니다. 네, 오랜만이에요. 지금 한창 교육 중이거든요. 네네. 빵 만들고 있어요. 네네. 마유미 씨는 또 다른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팥종군다. 한식 조리사의 꿈을 이루어준 이곳에서 제빵 수업을 하게 됐어요. 엄마 덕분에 딸도 또 빵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됐잖아요. 어려서부터 제과점을 여는 것이 꿈이었던 유미 씨. 그 꿈을 위해서 오늘도 한 발짝 걸어 나갑니다. 이거 모양 좀 들리네. 이거는 이거는 동그래. 베이글. 스고이. 난생 처음 해보는 제빵 수업에 푹 빠진 모녀. 아, 그 어렸을 때 빵 너무 좋아해서 그 빵 먹으러 여행 가고 싶었어요. 빵을 좋아하세요? 네네네네. 빵 좋아해요. 여기다 놓고 네.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네네. 이렇게. 아, 이만큼요? 네. 아, 하나 같이. 하나도 같이. 같이 하자. 신기해. 오, 좀 길쭉하게 해야 되나 봐. 두 손으로 해봐. 오, 잘한대. 우와. 오야스미다 때 하나죠. 쉬는 시간이래. 휴식 시간. 빵도 휴식 시간. 그 유치원 앨범에다가 그림 그리고 케이크나 빵 그런 만들고 싶다고. 지금 기억이 났네요. 두 번 반 정도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.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입니다. 정말 잘하네. 응? 뭐든지 제대로 해야 성이 차는 유미 씨. 와, 처음인데도 수준급으로 만들었어요. 밖에 나가서 바로 팔아도 될 만큼 완벽한 자태네요. 바삭하고 쫄깃한 꽈배기. 와, 맛있겠다. 옷이? 옷이? 옷이 부드러워.
맛있어. 세상에, 모녀가 꽈배기 맛에 아주 푹 빠졌네요. 빠졌어요. 한편 남편한테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. 그러면 10m까지 가능해요? 아, 그 8m 차이로? 네. 모자란 자재를 NH농협은행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. 이제 하우스 보강도 하고 이제 염소 축사 지을 때도 이제 활용하고. 예, 네, 좋아요. 오랫동안 미루고 미뤘던 작업. 감사한 선물 덕분에 염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축사를 완성할 수 있게 됐어요. 가물어도 꽃은 피는구나, 여기는. 야, 염소들 올여름 잘 나겠네.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. 짜잔, 이거 뭔지 짐작하세요? 에어컨이에요. NH농협은행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. 그럼 이게 없는 게 나아요, 이렇게? 없는 게 훨씬 나아요. 그렇지 않으면 아버님이 제일 좋으시겠어요. 아, 그렇죠. 아무래도 제가 제일 땀을 많이 흘리니까. 온 가족에게 가장 필요했던 에어컨. 설치되기도 전에 벌써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. 드디어 설치 완료! 와, 보는 나도 시원하네. 떼떼떼. 오, 벗겨졌다. 벗겨졌다. 아, 저 위에 거다. 문 닫고 있어. 문 닫아야지. 문 닫아야 효율적이지. 이제는요, 더워서 심야 산책 가는 일은 없겠어요. 어때? 시원한 에어컨과 함께 가족의 불쾌 지수가 청정 지수로 확 바뀌었습니다. 여기서 밖에 안 나가는 거 아니야? 일하러 가는 게 좀... 일하러 가는 거 싫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? 아빠 일하러 못 갈 것 같은데 하나 대신 좀 가자. 아빠 여기 시원해서 뭐 나가기 싫다야 이제. 그러네.